안녕하십니까 화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습하는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가 이 크리티컬 슈팅에 취미를 좀 빠진지 서바이벌 게임을 좀 하다가 이제 크리티컬 취미를 빠진지도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IPSC 코리아 교육을 받고 얼마 전에도 IDPA 코리아 교육도 받고 그리고 요즘 레인지가 여기 레인지를 제가 무료로 쓰는 건 아니고 그 헬스클럽 다니는 것처럼 이제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코스를 이수를 했기 때문에 뭐 할인은 조금 되지만 석 달치를 끊어서 이제 일시금으로 내고 레인지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타켓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큰 타켓이 한 장 1,500원씩 사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저번 매치 때 쓰다 남은 것들 뒤져보니까 깨끗한 것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켓을 활용을 해서 오늘 제가 에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총을 쏘는데 이 총도 너무 많이 떨리고 해서 에임 연습도 할 겸 일주일에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두세 번씩 와서 연습을 하면 좋은데 또 요즘 일이 되게 바빠가지고 또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요 근래 못하다가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퇴근하고 한번 와서 이렇게 슈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연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요 헤드 부분들 지금 요 헤드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헤드를 했는데 실제 저 뒤쪽에 있는 저 꼬까콘에서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발 쏘고 무빙을 해서 두 방 쏘고 무빙을 해서 제가 앞서 연습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헤드 부분을 연습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아직 연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바디샷 연습을 했는데 요 타켓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한 세 개 정도 나갔고 요 타켓 같은 가운데 타켓은 하나 그리고 맨 끝에 타켓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 논슛 타켓인데 요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오늘 연습을 좀 한 2시간? 땀이 지금 위에 옷을 벗었는데 2시간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뭐 장난감 총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장난감 총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개인적인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집에서 그냥 병마고 쏜다든지 타켓을 쏜다고 하면은 좀 정적이 되겠지만 이렇게 사설 레인지에서 나와가지고 헬스클럽처럼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골프도 치잖아요. 골프도 하듯이 저같이 40대에서 50대 접어드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취미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스크린 골프 아니면 실제 밖에 나가서 필드 나가서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당구도 되겠죠. 볼링 여러가지 취미들이 있는데 이 프랙티컬 슈팅도 그런 취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프랙티컬 슈팅이 아직까지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레저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 뭐 제가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댓글에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은 이제 제품 리뷰를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좀 게으른 것도 있고 제품 리뷰를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제품 리뷰를 뭐 다 제 총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부가 아닌 이상 계속 총을 사서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찬 들어오는 총도 또 리뷰를 하고 지인분들 총도 빌려서 리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조금 그런 것들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거운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짜 제품 리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